맛없다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맛에 대해 물어봐야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맛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맛이 어때? 또는 공손하게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맛이 어때? 라고 물으면 맛있다 또는 맛없다. 맛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맛있어요 또는 맛없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맛있습니다 또는 맛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맛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슈퍼주니어의 다른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달콤한 네 그 맛, 날 죽이는 네 그 맛, 가만히 깨물 라두고 달콤 씁쓸이란 노래인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달콤이라는 말과 쓰디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달콤은 달다, 단맛을 뜻하는데요. 여러분은 사탕이나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는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달다는 건 사탕이나 초콜릿과 같은 맛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탕이 달다, 초콜릿이 달다 라고 말해도 좋고, 설탕이 달다, 꿀이 달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쓰디쓴도 쓰다, 쓴맛을 뜻하는데요. 쓰다는 건 달다와는 달리 아주 좋지 않은 맛을 말합니다. 약이 쓰다, 커피가 쓰다. 달콤 씁쓸이라는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말이 듣기에는 사탕처럼 달다, 하지만 그 뜻은 약처럼 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외에 한국에 자주 등장하는 맛으로는 고추나 겨자처럼 알알하고 톡 쏘는 맛을 뜻하는 맵다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아시죠? 김치를 먹고 입안이 알알할 땐 김치가 맵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김치가 맵다, 김치찌개가 맵다, 고추가 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을 먹을 때와 같은 맛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짜다입니다. 소금이 짜다, 젓갈이 짜다 라고 말합니다. 사탕이 달다, 약이 쓰다, 김치가 맵다, 소금이 짜다. 기억하세요? 2005년 11월 6일 트윈스라는 곡으로 팬들 앞에 처음 등장한 슈퍼주니어가 2012년 가을 데뷔 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년간의 활동을 통해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공연을 펼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K-POP 그룹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수많은 해외 공연과 유닛 활동을 하면서도 팬 사랑과 멤버 간의 우정이 두터운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데뷔 7주년을 맞아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기념 사진집을 발매하고 기념 파티를 열어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17년 동안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었던 슈퍼주니어가 앞으로는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모두 기대해보세요. 슈퍼주니어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달고 맛있는 시간이었나요? 그럼 오늘 표현을 정리해볼게요. 음식 맛이 좋으면 맛있다. 반대로 맛이 나쁘면 맛없다. 맛의 종류에는 사탕이 달다, 약이 쓰다, 김치가 맵다, 소금이 짜다. 오늘은 밥을 먹은 후에 가족들에게 맛이 어땠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